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임업진흥원 김성준 이가을입니다. 저희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숲체험 교육 많이 못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무의사 체험 키트를 가지고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네 가지 나무의사 체험 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줄자, 청진기, 미니루페, 건충 관찰경까지 해서 저희와 함께 나무의사 직업체험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사 체험 한번 해보러 가시죠! 네, 의사 선생님, 키트에 있는 몇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진료할 나무 앞에 왔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먼저 키트 안에 들어있는 하트 모양의 줄자를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키도 재고 어깨둘레도 재고 각 이렇게 치수를 재는 것처럼 나무도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 얼마나 작은 나무인지 재보도록 할게요. 아, 저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64cm 정도 둘레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나무의 나이도 알 수 있나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중학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무가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없는지 청진기를 이용해서 나무에 한번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나무에서도 소리가 나나요? 네.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듯이 나무에도 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면서 뭔가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건강한 나무는 이렇게 물이 원활하게 흐르는 소리가 나는데 가끔 아픈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둔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맑으면 건강한 나무다. 심장 소리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나무의 이런 피부결, 나무 수피가 어떤지 한번 루페를 활용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나무에 상처가 있는지 한번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픈 나무들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붉으스름한 버섯이 난다든지 혹은 검게 큰 점이 생겼다든지 그런 거를 루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도 숨을 쉬나요? 나무 온 몸을 이용해서 네. 숨을 쉬는데요. 이제 잎을 통해서도 숨을 쉬기도 하고 수피를 통해서도 그리고 뿌리까지 피부에도 구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것도 이런 걸로 관찰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벌레들이 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벌레들을 벌레 관찰경을 통해서 한번 확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작업도 한번 벌레의 크기, 모양, 그리고 특징 형태를 따라서 어떤 벌레인지 이렇게 벌레 관찰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렇게 벌레를 통에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눈금이 있어서 벌레 크기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고 지금 벌레의 더듬이 모양 그리고 등의 무늬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어떤 벌레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나무에 피해를 주는 벌레를 우리가 이런 벌레 관찰경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벌레에 맞는 약을 우리가 나무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런 일을 관찰경 관찰한 이후에 그런 약도 고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그 나무의사 키트에 들어있는 네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요 나무를 한번 진단을 해봤는데요. 어린이 친구들도 나무의사 체험 키트 도구를 가지고 가까운 공원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서 나무를 진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